이번 주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도시의 추계 인구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인구 119만 5천 명의 도시인 수원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3년부터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부터 5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입니다. 2035년 남자는 40대가, 여자는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인구 108만 5천 명의 도시인 용인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3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년 50대 남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2036년 남자는 40대가, 여자는 6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자 인구 107만 명의 도시인 고양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2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9년 50대 남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2032년 이후 6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